이야기 제주 톡쇼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사회를 맡은 도시 디자인 담당관 양준용입니다. 연말 연시 이제 뭐 송년회, 뭐 신년회, 동호회 이제 그 총회 등 많은 이제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근데 또 공직사회 하면 또 그 회식 문화를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공직사회였던 그 회식 문화를 한번 파헤쳐보고 우리가 이제 건전한 우리 공직사회 그 문화 조성을 위해서 올바른 음주 자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오늘 너무 급하게 저희 그 촬영을 잡아주셔서 네? 이렇게 할 겁니까 진짜?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먼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공직 기간 혹시 얼마나 좀 되셨죠? 저는 이제 3개월. 이제 3개월 정도 되셨네요. 네. 그럼 이제 회식도 한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? 예. 그 처음 그 했던 그 회식 느낌이 어떤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전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. 아, 네.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술 강요 느낌이 많이 없고 같이 이제 음료수 먹는 느낌이 강해서 좀 없다고 하시면서 약간 그 눈빛이 지금 많이 바뀐 거죠 이제는. 아, 자체. 예. 그럼 저 강기로 주무관님은 언제 들어오셨죠? 저는 2007년도 들어왔는데, 예. 그 예전 이제 술 문화, 그러니까 회식, 공직사회에서 회식 문화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죠. 어떻게 바뀌었죠? 지금 제가 이제 고참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막 하는 스타일이라서. 본인이 바꿨다는 말씀? 제가 바꿨죠, 제가. 저기 한혜정 주무관님도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. 네, 저도 이제 근무한 지는 이제 1년 반, 정식 근무한 지 1년 반 정도 됐고, 뭐 회식이라면 뭐 많이 충분히 많이 즐길 만큼 해봤죠. 아, 빠지지 않더라고요. 그렇죠. 아, 회식이라는 게 뭐 같이 즐거운 자리니까 뭐 굳이 빼고 할 게 있나요? 아, 근데 본인만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? 같이 즐거워. 생각하면 우리 이제 또 회식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또 건배사.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청바지. 청바지. 마마무. 요즘 또 핫한 마마무. 마마무.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청바지로 해서. 예. 네, 자, 청 청춘은 바 바로 지 지금이다. 너무 오래 짜내야 되는가? 아, 이거 원샷 드릴게요. 자, 물을 띄워주시고. 자, 마 마음껏 마 마시되 무 무리하지 말자. 아, 마음껏 마시되 무리하지 말자. 근데 마마무 노래 중에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일러주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. 데칼코마 아세요? 너와 나 입을 맞춰. 아, 잠깐 다시. 안녕하세요. 네. 예, 저는 처음 한 번 딱 한 번 해봤는데 이제 고사리를 했습니다. 고사리. 네. 자, 고. 고맙습니다. 사. 사랑합니다. 미리. 이만 집에 갈까요? 공직. 우리 사회에서 이제 회식 문화도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좀 또 요즘 또 많이 바뀌는 추세인데 바뀌고 있죠. 네,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, 우리? 일단은 제일 크게 바뀐 게 아까 저희 좀 초반에 술잔 돌리기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아 이건 하는 거구나라고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종단이라고 저희 익명 게시판이 있잖아요. 이걸 보니까 우리 부서도 이제 이런 걸 좀 안 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. 네. 아 저는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는 공직에는 뭐 회식 문화다 정말 진짜 새벽까지 마시는 줄 알았어요. 근데 1차 일단 뭐 좀 고기나 이제 술잔 하고 2차로 되게 뭐 스크린 야구를 하거나 볼링을 하러 가거나 그런 약간 좀 스포츠 가서 섞인 회식 거기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이제 같이 팀도 하고 해서 뭐 경쟁심도 좀 있고 해서 그런지 되게 재밌게 잘 되고 이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처음 주무관님께서 혹시 다른 좀 어떤 회식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? 이제 저희 부서에서 회식을 할 때 햄버거를 불러서 간단하게 먹고 이제 퇴근하자마자 이제 메가 거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메가상자? 예, 예. 메가상자에 가서 영화를 보는 회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. 초반이라 이제 어떤 말을 걸어야 될지 주사님, 주무관님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다음날 이제 같이 할 얘기도 많고 이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.
뭐 우리가 회식 문화를 좀 이렇게 뭐 거의 뭐 술로 가는 뭐 그런 분위기로 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회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점들도 좀 있잖아요. 사실 뭐 회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힘들었던 점이나 어려운 점을 우리 또 술 한 잔 이렇게 나누면서 또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. 그렇죠. 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, 우리? 뭐 일단은 뭐 대면 했던 직원들하고 일단 속에 있는 말을 좀 터놓고 대화를 함으로써 유대 관계도 좀 좋아지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? 우리 그 회식을 할 때 그 개개인별로 우리 뭐 하나씩 뭐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. 아 저는 차를 무조건 집에 두고 오려고 합니다. 이게 혹시나 이제 음주를 먹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라고 했다가 운전했다가 당연히 운전하면 안 되지만 혹시나 걸릴 경우에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해서 바로 징계거든요. 그리고 어느 일정 수준 이상 혈중 알코올 정도 나오면 바로 중징계고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이 참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즐거운 자리에서 즐겁게 끝내는 게 좋다는 생각에 항상 차 좀 두고 오려고 합니다. 그럼 음주운전 했을 때 네.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?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0.08% 좀 미만일 경우에는 약간 그래도 감봉부터 시작하고 그 이상이면 바로 중징계로 가기 때문에 금평도 이제 영향을 받고 성과 당연히 영향받고 이제 결국에는 승진도 안 되고 성과도 생각하면 파장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래서 안 하시는 게. 그래서 저는 아예 차를 사무실로 끌고 왔다가 회식 있는 날에 아예 차를 거기다 두고 갑니다. 왜냐면 가지고 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혹시 맞아요. 또 아침에 음주운전이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회식 끝나고 갈 때 택시 타고 왔다가 이제 다시 출근할 때는 대중교통 타고 출근하고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술은 기분 좋은 사람들하고 즐거운 자리에서 적당히 마시면 그 공직사회에서 어떤 큰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오늘 마무리는 아까 우리 저 송명주 주무관님께서 그 날려주신 저 고사리인가요? 고사리 건배사로. 건배사. 네. 건배사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고 이따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녁 때 한 잔 우리 살짝. 당연히 해야죠. 입술만 적시는 걸로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뭐 일어나서 한번 거기다 하시죠 뭐 마무리로. 알겠습니다. 예. 제자는 뭔가요 이거? 자, 고! 고맙습니다. 사! 사랑합니다. 리! 이제 가! 아, 피곤하다 진짜. 가자! 가자! 세 글자 흥지는 안 돼요 2, 4 세 글자 흥지는 즐겁게 따도요 같이 끝난 거야? 나 한마디도 못했는데